3섹션은 패턴 신택스예요. 상당히 길긴 합니다만은 읽어보시면 충분히 다 이해할 만한 쉬운 내용들입니다. 근데 한 가지만 제가 부연을 하려고 그래요. 혹시 영어로 읽기가 좀 부담스럽다고 하면은 한국어 버전을 읽으시면 돼요. The Last Programming Language 한국어 버전 어디 있는지 말씀드렸었죠? 자, 우리 볼 내용은 하나 요것만 봅시다. 맨 마지막에 있는 예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일 마지막에 오면 있는 요 예제. 요것만 보죠. at 신택스예요. 이게 자주 쓰이는데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정리할게요. 메시지에서 이남입니다. 이남을 했고 다음에 얘가 3에서 7 사이이면 여기 해당되면 그러면은 이 값을 여기다 id variable에 할당을 해서 id variable을 쓰겠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출력을 하면은 요런 출력이 나오겠죠. 쭉 해서 found an id in range 5 됐습니다. found an id in range 5 x 걸렸네요. 그죠? 얘가 만약에 15라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5가 되면은 한참 지나서 맨 마지막 얘가 걸리겠죠. 그죠? 그리고 10에서 12 사이면은 얘가 걸릴 것이고 이 at 신택스는 간단한 겁니다. if 신택스를 바꾸는 거예요. 요걸 그냥 if 신택스로 그대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니까 이렇게 해서 다음에 얘가 3보다 크고 3하고 같거나 크면서 7하고 같거나 작은 그런 경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if id variable 얘죠. 그죠? id variable이 3보다 크거나 같거나 같고 그죠? 동시에 또한 7보다 작아야 될거 아니에요? id variable이 동시에 7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요 경우를 지금 똑같이 구성을 한 거예요. 이전에 at 신택스는 이걸 좀더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실행하게 되면 뭐가 에러가 떴나요? match this 그렇죠. 여기 있어. 얘가 필요 없습니다. 얘도 지워야 되겠죠. 자, 다시 정리돼서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at 신택스가 별게 있는 게 아니라 if 얘를 훨씬 더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